2015년 가요계 키워드 올라드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문세 선배님, 아, 그리고 또 선배님. 신승훈 선배님, 예. 그리고 또 임창정 선배님, 예. 또 그 외 많은 대선배님들의 화려한 컴백이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맞아요. 네. 첫 번째 대형 가수들의 컴백. 가장 먼저 세계를 뒤흔드는 남자 싸이. 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각 한창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의 더블 타이틀곡 나팔바지와 대디는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휩쓰는 것은 물론 폭발적인 유튜브 조회수를 자랑 중인데요. 등장과 동시에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대디춤. 네티즌들 너도 나도 싸이 따라잡기 나섭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또 난리가 났네요. 그리고 제2의 소주 한 잔을 탄생시킨 발라드의 전설 임창정 씨도 빼놓을 수 없죠. 강제 소환 돼갖고 네. 나가서 1위를 만약에 딱 하면은 참 기분이 좋겠죠. 네, 뮤직뱅크에서 당당히 1위를 거머쥡니다. 제 13년 만에 뮤직뱅크에서 1위 하는 건데 진짜 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발매된 지 세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남다른 클래스를 자랑하고 있죠. 박진영, 진우션, 신화 등 댄스계 대형 스타들도 함께 했는데요. 빅뱅은 독특한 활동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3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이들.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두 개의 신곡과 한 곡 이상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폭넓은 음악성을 인정받았죠. 상대적으로 그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에게 그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분배가 됨으로써 그 가요계의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장했다라고. 걸그룹 전성시대는 계속됐습니다. 아무래도 또 많은 걸그룹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걸그룹 열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의 활약이 돋보인 2015년. 특히나 올여름 그녀들은 가장 뜨거웠습니다. 여름은 시스타의 것이다 라고 좀 쐐기를 받고 싶은 마음에 네. 시스타부터 AOA 그리고 소녀시대까지 찌는 듯한 무더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인 걸그룹의 활약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눈도장 제대로 찍은 레드벨벳부터 9인조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트와이스 그리고 폭발적인 가창력의 마마무 등 올 한 해 데뷔한 걸그룹은 무려 40여 팀! 조그만 여자 친구라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꼬맹이들. 아, 여자 친구. 너무 진짜 잘해요. 귀엽고. 엄청 귀엽죠? 응. 아, 그렇습니다. 어, 여자 친구. 걸그룹 여자친구는 파워 청순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넘어지면 또이업은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춤추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해외 언론 애들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파이팅이? 비가 오는 무대가 거의 처음이었어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또 그런 모습까지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쭉 이제 저희 여자친구가 잠깐 주춤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얼른 다시 일어나는 희망찬 오, 걸그룹이 잘하네요. 되겠습니다. 오! 오랜 네티즌이 키워낸 스타 또 있죠? 천혜라. 천혜라. 교수님이 레포트를 재촉하면 재촉말라 천혜라. 부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하면 못 간다고 전해라.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에란이 옵니다 하시고 또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함께 막 불러주시니까 2016년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라고 전해라. 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 내 멤버들의 홀로서기 선언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켜고, 자이언티 등 숨은 실력파의 재발견, 풍성한 가요계였습니다. 행복하자. 잘 달려오신 만큼 2016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2016년 가요계 많이 기대해주세요.